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1부 리그입니다. 다음 8강전 매치는 케인인가 렌즈님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케인인가 렌즈님의 경기죠. 케인님이 오늘 조금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왜냐면 렌즈라는 사람은 배치고사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그 다음 배치고사 리그를 우승했거든요. 거기다가 나루토 연습 리그 때, 나루토 스톰퍼 이제 연습 리그 때 1회 2회를 열었는데 둘 다 우승했기 때문에 종합하자면 렌즈라는 사람은 자신이 나왔던 리그 4번 중에서 3번을 우승해서 갖고 갔습니다. 이 얘기로 말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리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당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1부 리그의 지금 데뷔전이라 생각하기에는 지금 케인님한테 너무나도 혹독한 매치예요 지금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스케와 지금 미나토를 골랐고요. 자, 렌지님은 나루토의 미우네를 서포터로 넣었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나루토의 사스케 매치네. 어우, 굉장히 야, 케인님 잘 따라가네. 야, 나쁘지 않아요, 케인님. 초반 분위기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지만 좋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 미운해. 아, 미운해서 한번 여기서 또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요, 케인. 그러나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야, 렌즈님 이런 건 맞으면 안 돼, 지금.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렌즈님들. 그리고 이거 번지맵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때려주고 있는 렌즈. 자, 미운해까지 이어주면 잡기까지 연계해주는 리더 체인지 플레이 좋습니다. 자, 바꿔치기 지금 두 개 남았고요, 케인. 그렇기 때문에 렌즈 계속 가겠지요. 아, 여기서 렌즈가 가드가 깨지는 바람에 나선한 연계까지. 케인님 이거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케인님이 좀 앞서가고 있거든. 좋아요. 아, 지금 뭐 리더 체인지도 약간 빗나갔고요. 가드 글래시 오이죠? 어? 야, 지금 이거 케인님이 깔아놨던 사스케 렌진이 무너졌어요. 방금 오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야, 케인! 와, 이거. 야, 이거 렌지 위험해요. 오늘 리그 완벽히 모르게 됐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정말. 자,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있는 렌지. 자, 달려들고 있는데요, 케인. 지금 완전 기세가 완벽하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점프로 피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렌지님만 지금 마음 조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그리고 렌지 가득 깨진다. 가득 깨져요, 렌지. 가득 깨지니까 일부러 안 막은 거야 지금은. 자, 렌지 이제는 바꿔치기도 없고요. 자, 케인도 지금 가득 깨지겠어요. 렌지는 가드 많이 돌아왔겠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케인이 가야 돼. 이건 케인님 축. 아, 카운터. 좋아요, 렌지. 자, 미운해. 아, 가드 깨지고. 오예. 와, 또 여기서 또 렌지가 한 번 또 경기 가지고 오네요. 이걸 여섯 글자로 요약하면 지구야 미안해. 그거죠. 아, 좋아요.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득 깨진 거는 진짜 케인 입장에서 너무 아쉽겠네요. 와, 난리 났네 오늘 리그 진짜. 나서나 써주고 미훈에 가드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케인. 자자, 아니야. 일부러 지금 케인 유도. 아, 카운트. 구해주는. 야, 렌지. 야, 죽음의 늪에서 살아나는. 지금 일부러 케인 염둔 쓴 거예요 지금. 맞으라고 지금 일부러 지금 저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운애가 대신 날아가서. 아, 이제 그래도 미운애 차네요. 미운애 의리 있었다. 자, 지금 번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화둔 피해주고요, 렌지. 야, 이거 진짜 치열한 경기인데요. 자, 미운애 오고 있습니다. 뒤에 서포터 화둔 잘 봤어요, 렌지.
자, 때려주고요. 번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번지. 아우. 야, 바꿔치기 역번지 가능. 염둔 피해주는. 아, 카운터. 아, 일부러 지금 이거를. 자, 체력도 지금 똑같고요. 바꿔치기 상황도 좋아요. 지금 똑같은. 아, 이거 렌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아, 지금은 가드 클래시를 잘 피했어요, 렌지. 자, 미운해. 자, 케인님 웬만한 미운해 공중가 돼야 돼. 지금 잘못한 가드 깨져서 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선은 좋습니다, 케인. 야, 여기서 십사리 이거 나선을 맞히기가 쉽지 않은데 잘 들어갔어요. 자, 이동 속도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습니다, 케인. 가드 깨졌어요. 아, 그러나 뒤에 서포터. 아, 렌지 잘 봤고요. 케인 바꿔치기 없습니다. 카운터가 빗나갔어. 자, 케인 밀어주는데 바꿔치기 없는데도 잘 밀었어. 아, 이건 밀려요. 미운해로 가고요. 자, 화둔 맞았고요. 렌지도 위험합니다. 이어서 케인의 카운터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와, 아, 바꿔치기 없는데요, 케인. 자, 케인 바꿔치기 없어요. 마지막 바꿔치기 써야 됩니다. 가드 클래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루토의 잡기 피했습니다. 옆으로 케인 무너지네요. 아, 결국 렌지님이 많이 밀렸던 순간이었지만 간발의 차이까지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경기 역전해주면서, 아, 진짜 제가 렌지님 맨날 별명을 전자렌지 전자렌지 이랬는데 오늘은 후가열이 정말 완벽한 경기였어요, 진짜. 아, 진짜 왜 자신이 진짜 왜 줄여서 전자렌지에서 렌지라고 불리는지에 완벽한 가열이었어, 진짜. 경기 제대로 대표주면서 1대0으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확실히 진짜 불리한 순간에서도 진짜 딱 두 종류 있거든요. 떨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집중하던가. 아, 확실하네요, 진짜. 괜히 우승자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케이님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와, 오늘 리그는 MVP 경기를 올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MVP 경기를 올릴 수가 없을 정도야. 그냥 리그가 MVP니까. 자, 지금 고민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렌지 픽했습니다. 자, 렌지님은 미쳤네. 선인 아니죠, 그냥 초대옥하게, 서포터로는 이대옥하게. 자, K님은 마다라의 서포터로는 선인 초대옥하게입니다. 렌지님과 달라요. K님은 선인 초대옥하게예요. 자, 게임 시작했고요. 수근 잘 봐야 돼. 이데오카게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서포터. 자, 케인 가고 있어요. 초반 기세 매우 좋아요, 지금. 자, 이데오카게 가면서 지금 렌지님 상대 서포터까지 씹어버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속도전이죠. 카운터 안 들어갔네요. 렌지님 가면서 지금은 자신이 들이박았던 캐릭터를 리더 체인지로 바꿔줬어요. 저런 새로운 해법인데? 저러면 카운터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이번 경기도 케이님 좋아요, 지금. 아, 진짜 왼쪽 조가 정말 죽음이네요, 죽음이야. 잡기 좋습니다, 케인.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케인. 자, 공격력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습니다, 케인. 자, 막아주고 가드 깨질 것 같으니까 바꿔치기 한번 써주면서 견제 나가고 있는 케인. 자, 공중간을 렌지. 자, 목도 피해주고요, 렌지. 아, 카운터 좋아요, 케인. 이데오카게가 공중 데미지가 상당히 약한 편이네요, 지금 보니까. 렌지는 공중전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초대옥하기 쪽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바꿔주기 하나 있습니다. 케인. 어우, 야, 렌즈님 이거 진짜. 그렇죠. 한번 왔어요. 자, 서포터까지 써주면서 리더 체인지 가는데요. 자, 화돈도 지금 마다라 화돈 씹어주고 갑니다. 렌즈 좋습니다. 자, 케인 바꿔치기 없. 아, 야, 케인 굉장히 불리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와, 이거 갖고 왔어요. 경기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 이번 경기도 역시 아까의 번지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번 경기도 역시나 첫 라운드 가지고 오는 케인입니다. 좋습니다 케인.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목돈. 자, 케인님 이제 뭐 남은 체력 얼마 없기 때문에 뭐 저거마다 1호도 할 만큼 다 한 거죠 지금. 자, 바꿔치기 때리면서 평타 한번 계속 섞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크라 지워주는 케인. 자, 렌지님은 지금 이번 경기 뭐 아직 여유는 좀 있지만 계속해서 1라운드를 패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빨리빨리 지금은 따라가야 돼. 둘 다 원타운 만들어주면서 최종전으로 갑니다. 일부러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지. 캐릭터 리더 체인지를 바꿔주면 상대에게 지금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것들. 자, 목든 막아주고 케인. 케인님은 마다라를 참 잘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마다라가 뭐 세기도 하지만. 자, 좋고요. 렌지. 자, 렌지님이 굉장히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대욱하게 렌진 보면은 일부러 지금 약간 공백을 좀 주면서 떨어지는 타이밍 계산해서 공중에서 일부러 안 때리는 거예요. 공중 데미지가 약하니까 이데오카게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데오카게 공중 데미지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때려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때리다가 상대가 떨어질 때 좀 다시 대시해서 일부러 지상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주려고. 그 정도 지금 케이님이 강하다라는 것도 있겠고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렌진님. 언제든지 역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지금. 자, 제 말처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케인. 아, 지금 뭐 오이슬레 빨리빨리 썼으면 늦었어요 지금 케인.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지금 또 상황이 또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 가드 클래시 안 들어갔어요 케인.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나 렌지는 다시 한번 역전해주는 렌지. 지금 케인님 굉장한 위기에요. 렌지님은 지금 후벼 파야 돼요. 후벼 파야 돼요. 지금 렌지님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꿔치기 많거든요. 케인님 마지막 바꿔치기 썼습니다. 아, 무너지네요. 와, 게임 정말 잘하네요. 게임 진짜 잘합니다 진짜 렌지. 와, 이걸 중후반에 사실 역전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이 역전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켄지님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어제 이 분위기 좀 한번 타면서 1대1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렌지님은 역전을 너무 진짜 긴장을 웬만하면 안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잘하네요. 1라운드를 모두 다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렌지님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면서 케이님을 상대로 8강전에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케이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케이님 팬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경기면 왼쪽 조에 없었다면 너무나도 진짜 오늘 결승 갈 수도 있을 만한 진짜 그런 경기였어요 진짜. 왼쪽 조에 너무 강해. 왼쪽 위에 세계 랭킹 2위 뭐 또 뭡니까, 우승자 출신 기기, 그리고 렌지 총 4회 출전 3번 우승, 그리고 나 오늘 데뷔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아주 많은 성장이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1부 리그에 또 많은 캐릭터들이, 많은 유저들이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경기는 유미르니가 노잼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제1회 1부 리그 다음 8강전 세 번째 매치는 유민인과 노잼님의 경기입니다. 자, 아 유민은 역시나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적이 지금 뭐 87%입니다. 랭크 매치 맞나요? 그 정도 지금 전적 승률이 나오는데 상당한 또 그런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노잼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이디어 다르게 상당히 예스잼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죠. 자, 유미르님이 이제 픽을 다 끝냈고요. 완벽하게 지금 카드를 준비했어요 오늘. 자, 유미르님께서는 이타치에 그리고 윤혜환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를 골라주셨고요. 아, 노잼님은 이운의 한조 완벽한 노힘조를 오늘 보여주시겠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저 노힘조 라인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단 미운엔 일단 평타에서 너무나도 좋고 인솔도 뭐 서포트 아! 유미를 바꿔치기 안 쳤으면 큰일 나는 타이밍이었어요. 기스보이? 어?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처음에만 한번 써먹으려고 준비해온 것 같고 이제는 안 쓸 겁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쓰시는 분 있긴 했어요. 예전에 빈자리님이랑 있긴 했지만 그런 스타일이 참 개성 있긴 했지만 쉽지 않죠 들어가기가. 자, 수리건 피해주고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유미르, 아 인술 좋습니다. 미운애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인술 써주고 뭐 서포터로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 카운터 쳐내주는 노잼 좋고요. 자, 역카운터 너만 카운터 치냐, 나도 카운터 친다라는 거죠 유미르. 좋아요 지금. 자, 공중 때려주고요 유미르.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잡기 좋습니다. 아, 야 노잼님 경기 빨라요. 경기 상당히 빠르게 가고 인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화둠 피해주는 노잼 좋습니다. 자, 바꿔치기 잘했고요. 카운터 날려주는 유미르. 아, 유미르님 딱 뭔가 준비가 되어있네요. 내가 날리는 화두를 때리고도 상대가 바꿔치기 할 거 대비해서 바로 카운터를 미리 눌러두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아마 바꿔치기를 치면 아마 누를 겁니다. 그런 게 좀 연습이 되어있을 거고. 자, 화두 들어가지 않았고. 노잼님 참 화두는 참 잘 피하네요. 화두 몇 대 맞으면 체력 한 줄 보유하기 참 힘든데 잘 피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유미님도 지금 카운터 지금 뭐 빗나가는 부분도 좀 나오고 있고. 자, 화둔에 화둔 뭐 난리 나왔습니다 지금. 자, 노잼 가고 있습니다. 자, 체력적으로 지금 노잼이 좋죠. 자, 화둔 피하고요. 아, 이거는 한번 원다운 만들어내겠는데요. 거의 피가 없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기회예요. 유민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대가 각성하긴 했지만 카운터 한번 날려주고. 아, 무너지네요. 아, 무너지네요. 어, 야, 미운의 각성하니까 무섭죠. 범위가 늘어나나요? 상당히 무섭네요. 자, 바꿔치기 많습니다, 노잼. 아, 유민우님 노잼 상대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흔들리면 역전하기 힘듭니다. 잡기 좋아요, 노잼. 슬슬 이제 유미르하고 이제 약간 좀 경기의 흐름?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카운터 좋습니다 유미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경기 같은 경우 유미르님이 카운터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카운터만 쳐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후에 아, 상대 바꿔주기 없기 때문에 그냥 평타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노잼 계속 가고 있어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유미르. 무너져가고 있어요.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지금. 와, 너무 힘드네요 지금. 이러면 그냥 카운터 피해주 저기 가드 클래시 피해주고 두 번째 가드 클래시를 피하지 못했어요.
아, 오이 들어가네요. 한순간에 비현타에 완벽하게 썰렸습니다. 지금 유미르. 아, 바꿔치기를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노잼님이 한번 비네. 공간 열리잖아. 그럼 한번 마무리해 줘야지. 아, 뭐 딜이 뭐 체력이 뭐 거의 뭐 두 줄을 거의 다 빼버려가지고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아, 노잼님이 유미르님 오늘 분위기 좋았었는데 나한텐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좋은 경기를 지금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 노힘조 라인에 또 이런 부분을 또 오늘 들고 나왔네요. 두 번째 경기로 가야겠습니다. 자, 유미루님만 레디에서 올라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경기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미루님 무조건 평타 좋은 카드 고릅니다. 노잼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유미루님 딱 봤을 때 저걸 이기려면 내가 지금 스타일을 뭐 내 스타일대로는 힘들다, 적어도 1대1 동점까지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평타가 좀 좋은 카드들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노잼님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노잼님 여유롭네. 영상 씬까지 바꾸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여유로운 느낌이죠. 유미르라는 그 화장품을 골라서 어떤 색을 바를까 하면서 약간 매니큐 색을 바꾸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영상이나 뭐 치장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와, 서포터까지. 이건 뭐 진짜 동네 북이 돼가고 있습니다 유미르. 자, 아이고. 자, 한번 볼까요? 자, 노잼님께서는 페인의 윤회안 만화경 사류나 사스케를 고르셨고요. 유미르님은 아, 그렇죠. 상금 닌자 롱리죠? 아, 중금 닌자 롱리. 중금 닌자 롱리 함께 보루토를 꼈습니다. 와, 흑수저와 금수저의 만남. 흑수저와 다이아수저의 만남이죠? 좋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내가, 평타 매치 내가고 있습니다. 자, 카운트 좋고요, 노잼. 자, 만삼천이 주고 조심해야 되겠고요. 빨 때 빨리면 큰일 납니다. 바꿔치기 없을 땐 더욱이나. 자, 잡기 좋고요. 역시 뭐 보루토도 뭐 주인공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캐릭터죠. 나선한도 뭐 원거리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뭐 차크라만 내면 뭐 원거리에서 날려줄 수 있고 잡기도 좋고요. 자, 한번 뚫렸습니다. 유미르 뚫렸어요. 아, 유미르 이거는 역전 갈 거 생각하고 마지막 바꿔치기 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쵸, 가야돼. 가야될 만큼 쓰고 지금 아마 리더 체인지까지 이유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중 때려주고요. 자, 둘 다 바꿔치기 동시에 찹니다 지금. 한번 날라갔어요 유미르. 자, 이거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바꿔치기 다 차야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카운터 지금 빗나갔어요. 자, 신라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근데 노잼님도 하나 주의해야 될게 바꿔치기 먼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언제든 역전 나갈 수 있어요. 자, 티모이즈가 바꿔치기 쓰라는 건. 아, 빗나갔어. 아, 이거 유미는 좀 아쉽고요. 뒤에 사스케 화둔 맞았네요. 자, 그러나 뭐 노제님도 지금 뭐 체력 많이 맞아서 둘 다 뭐 비슷하고 각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스사노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압박이죠. 디모이 바꿔치기 쓰라는, 그리고 기습 디모이라는 뭐 쓴 겁니다. 상대가 돌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미로 많이 힘든데요. 자, 그리고 노잼은 지금 잘 생각해야 돼. 노잼 바꿔치기 찬다. 이러면 너무나도 좋아.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유미르님이. 카운터, 카운터도 빗나가고요. 아, 저 공격이 옆에 있으면 안 되죠. 저 공격은 체력과 차크라를 동시에 빠는데 아무리 가드를 할지라도 안 되거든요. 체력이 달거든요. 저거는 각성 기술입니다. 각성 특성 기술.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원 다운 되긴 했지만 유미르. 지금 노잼이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노잼이 한 번만 잘하면
한 번만 자르면, 한 번만 자르면, 한 번만 자르면 이거 유미르 박살낼 수 있어요. 아, 그 전에 유미르가. 아, 유미르 확실히 첫 번째 경기 아까 1경기하고 달라요 지금. 좋아요, 날이 서 있어요 지금. 어, 좋습니다. 바꿔주기 없을만한 순간이었는데 아주 잘해줬어요 지금. 자, 롱리 나무니 선풍기 깔아주고 잘 피했죠 지금 노잼. 자, 페인으로 바꾸고 신라천재 막아주는 유미르 좋습니다. 자, 사스케 나와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유미르. 자, 잡기 바꿔주면서 리더 체인지 잡기 저거 많이 쓰죠 유저들이. 자, 롱리는 뭐 지금 뭐 많이 힘들. 사실 평타는 롱리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 카운터! 저거 카운터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페인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터! 아, 자신의 카운터는 지금 뭐 들어가지도 않고. 유미르님, 노잼님의 카운터 들어가고 있어. 노잼님 좋습니다. 아, 지금 뭐 한타 한타 때려주면서. 아, 공중 유미르님 보면 지금 자꾸 공중을 잘 따주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공중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운터 좋고요, 띄워주고. 이거 보세요 지금 공중전을 계속 가죠 지금. 공중전을 거의 뭐 지배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공중전 지배에서는 역전이 힘들다는 거죠. 공중과 지상을 연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또 공중 갈 거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중 가지고 있는데 바꿔주기 없어요. 유미르 여기까지네요. 아, 노잼 달려나갑니다. 아, 오늘 지구야 미안해 세 번째 지구야 미안해 나오고 있습니다. 노잼 연결을 지금 연계를 잘해주면서 유미님 거기서 바꿔치기해서 바꿔치기 없지 않았다라면 몰랐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저기서 5위까지 연계하지 않다고 하지라도 경기가 많이 기울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 마무리로 우위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유미르님을 잡고 그것도 2대0으로 잡아주며 오늘 8강전에서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노잼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유미르님 뭐 랭크매치 뭐 오늘 뭐 전적 상당히 좋은 모습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졌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에 타격이 좀 갔습니다. 더욱더 뭐 진짜 좋은 경기 한번 만들어서 또 연습해서 다음주 리그에도 또 1부 리그가 있으니까 좋은 경기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매치는 영규님과 카누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 8강 매치입니다.